실점이 점점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또 훈련장에서 또 그런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점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. 뭐 이기질 못했지만 그래도 매번 원정이나 홈이든 저희 팀을 위해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저희도 꼭 보답하고 싶어서 저희도 매 경기 준비를 많이 했고요. 지금처럼 늘 한결같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주신 만큼 저희가 꼭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인천 유나이티드 팀이 되겠습니다. 우일수지 사장님,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의 김현생 본부장님, 부평구청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.